영동 포도축조의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그래서 영동 포도축제에 참가하게 되면 맛있는 영동 포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뭐 캠벨이나 샤인 여러 가지들을 맛을 볼 수 있는데 이거와 같이 분이 보얗게 올라온 것이 맛있는 포도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를 때 영동 포도 해도 이렇게 분이 보얗게 올라와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한 이 포도를 청결하게 씻는 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 송이를 잡고 이렇게 두 알 내지 세 알씩 붙어 있는 것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라보다 보면 한 송이에 몇 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을 잘라서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베이킹소다에다가 묻혀서 다시 깨끗하게 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한알 한알 내지 두알 내지 세알씩 오투리채로 잘라서 포도를 청결하게 씻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익은 포도를 송이송이 별로 잘라서 이것을 베이킹소다에다 묻혀서 물에다 씻으면 깔끔하게 농약도 제거될 수가 있고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자른 송이별로 자른 포도를 베이킹소다를 묻혀서 다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녹여서 이 물에 포도 송이를 씻어줍니다. 포도 송이를 이렇게 넣고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상태에서 조금 뒀다가 그대로 씻어내면 깔끔하게 씻어내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베이킹 소다에 녹인 물에 포도를 집어넣는데 지금 유심히 보시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건져내겠습니다. 자, 1차로 베이킹소다에다가 씻은 물이 이렇게는 많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깨끗한 물에 이렇게 포도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세척을 합니다. 지금 이게 씻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도 보시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물이 보일 겁니다. 씻습니다. 세 번째 물에는 거의 이물질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3회 정도는 씻어야지만이 깔끔하게 포도를 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씻어진 포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진 포도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